어머니가 사고 나셨대요. 어머니가 어떤 사고일까요? 보시겠습니다. 어머니 차가 뒤에 있는 차예요.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데 앞차랑 좀 가깝네요. 네, 거리가 좀 너무 가까워 보이죠? 자, 그런데 3차로 차로 변경 들어갑니다. 차로 변경 들어가는데 옆에서 왜 이래. 앞차랑 좀 바짝 붙었지만 그러나 버스가 뒤에 섰기 때문에 3차로는 차가 안 오는 것을 확인하고 정상적으로 3차로 들어가는데 내가 들어가는데 상대 차가 깜빡이 켜자마자 깜빡이를 언제 켰나요? 상대 깜빡이는 내가 여기서 들어가고 있는 이때 내가 지금 덜 들어간 상태죠? 여기 아직까지 내가 좀 덜 들어갔어요. 들어가는데 상대 차가 깜빡이 한 번, 두 번, 세 번째 그냥 들어와서 꽝. 상대 차는 정상적으로 차로 변경했다고 주장해요. 나 깜빡이 들어갔어요. 예. 근데 블박차 운전자는 아니 그렇게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? 내가 이미 먼저 진로 변경했는데 거기서 그렇게 뒤도 안 보고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? 이번 사고에 대해서 과연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? 앞차 100% 잘못이다. 진로 변경 중인데 70대 30이야. 아니야. 블박차가 30%까지는 안 되고 블박차 10 내지 20%. 앞뒤 관계잖아. 내가 진로 변경이 완전히 다 끝난 것도 아니잖아. 앞뒤 관계니까 블박차가 더 잘못이야.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투표 시작. 앞차 100%라는 의견이 24%가 있습니다. 앞차 70%라는 의견이 26% 있습니다. 앞차 80 내지 90이라는 의견이 50% 있습니다. 블박차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은 하나도 없습니다. 아, 앞차 100%일까요? 저는요, 블박차가 조금 거리를 두고 들어갔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블박차 너무 가까이 가죠, 처음에. 이 너무 가까워요. 너무 가깝고요. 그리고 내가 들어가죠? 2차 운전자도 나도 들어가야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요. 나도 들어가야지, 이제 좀 이따 깜빡이 켜야지. 그런 순간에 블박차가 들어온 거예요.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없었는데 왜 거기 없던 차가 갑자기 생겼네? 그래서 이 앞차로서는 뭐가 중요할까요? 이 앞차는 깜빡이만이 아니라 꺾기 전에 했어야지. 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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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꺾기 전에 꺾기 전에 직접 확인했어야 되는데 왜? 아까 본 건 아까지. 아까는 이미 지나갔어. 지금 꺾기 전에 했었어야지. 잘못했어요. 하지만 블박차도 달릴 때만 안정거리가 아니고요. 차로 변경할 때도 서로 보고 좀 여유 있게 들어갔으면 그러면 상대차 들어올라 내가 빵 해줄 수 있죠. 상대차도 들어왔네. 서로가 미리 보일 수 있죠. 그래서 진로 변경할 때도 안정거리가 필요합니다. 저는 그래서 블박차에게도 빵은 아니고 10 내지 20 있다는 의견이에요. 그랬더니 이 아드님께서 근데요 깜빡이 30m 가야 되잖아요. 30m 다 원래 30m 가라고 돼 있죠. 일반도로에서 30m, 고속도로에서 100m. 그런데 모든 차가 그렇게 다 지키나요? 그렇지 않은 차들도 있잖아요. 양보해야 될 때 양보하는 차들도 있듯이. 그래서 30m 가지 않고 들어왔다 하더라도 그래도 블박차에게 앞차와 여유 있게 들어갔으면 서로 상대를 미리 볼 수 있잖아요. 과감한 판사 받는 100대형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100대형은 쉽지 않겠다는 의견입니다. 진로 변경할 때 항상 앞차와도 안전거리, 옆에 차가 착 지나가요? 그럼 그 뒤에 쇽 들어가잖아요? 그때도 안 돼요. 좀 지나간 다음에 들어가야 돼요. 왜? 그 차가 금방 지나갔는데 그 앞에 뭐가 갑자기 나서 급제동하는 경우도 있어요. 그래서 차로 변경할 때도 여유 있게 해야 됩니다. 여유.